was a lucky man. Lucky man가 어디지? The man scolded the goose, but the goose still laid eggs too slowly. 이거 좋아해? 이거 그만 이거 그만. 동원 사람들의 은 아니고 으. 으 어디서? 의자한테 으. 알쏙 발쏙 아니 알쏭달쏭 알쏙 알쏙 알쏭. 준현아 나는 엄마야. 엄마 이야기하면은 좀 이쁘게 해야지. 엄마가 한번 모르잖아 한국말. 한국말 엄마가 다 외국인이야. 그런데 엄마 마음은 다 똑같대야. 알았지? 알았어. 필리핀에서 온 아이비. 그녀가 가진 또 하나의 이름은 바로 엄마다. Why are you cooking now? Why are you cooking now? Okay, everybody say 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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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a mom, as a wife. 원어민 영어 강사 일을 하며 바쁘게 살아가는 슈퍼우먼 아이비. 아주 다이내믹하고 아주 열정적이고 밝은 성격 그리고 그 당당함. 할 수 있죠? 오케이 할 수 있죠? 네. 늘 당당하고 밝게 웃는 아이비는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 어머니, 아이고 너무 고마워요. 사실은 너무 맛있어요. 그렇지. 네. 그 어머니 때문에 호박 안 샀어요. 많이 있어요. 냉장고에서. 아빠. 수업을 마치고 퇴근길에 나서는 아이비.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마워. 고생했어. 이건 또 뭐야? 사치. 또 줬어? 어. 아이고 미안해서 이거 매번 주냐 어떡해.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의 출퇴근을 돕고 있다. 오늘 어땠어 엄마? 재밌었어 아빠. 뭐가 재밌어? 수업. 수업 재밌었어? 말 좀 잘 들어? 초등반? 똑같아. 똑같아? 스타일이 똑같아. 정말? 네. 한국 사회에서 아직 안 자라니까 항상 남편이 나한테 가이드하고 내가 물어보면 항상 그 이런 그 똑똑한 answer 항상 나와요. 2004년 필리핀에 유학 온 한국인 박상아 씨와 결혼한 아이비. 아들 준현이를 낳고 필리핀에서 살다가 3년 전 한국으로 왔다. 아직 한국 생활이 낯선 아내를 위해 외조를 아끼지 않는 남편. 서로 뭐 도와야죠. 남편이라고 앉아가지고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면 요즘 세상은 힘들죠. 지친 아내를 위해 남편이 정성껏 차린 밥상. 세아. 남편 요리 솜씨 어때요? 괜찮아요. 좋아요. 요새가요. 칭찬에 대한 보답으로 남편이 상추쌈을 싸주는데 뭔가 이상하다. 마늘 이만큼 조그만 거 들어간 거야. 마늘 못 드시나 봐요. 매운 거 잘 먹던데 뭐 육개장도 잘 먹고 매운 육개장. 왜요? 너무 매워요. 그렇죠. 고추 아니고 고추. 싫어요 진짜. 고추. 쌈디가 아니고 고추. 아들이 선생님이에요. 준현이가 아주 똑똑해요. 추. 바람이 이상하나 봐요. 바람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못 이해죠. 내 말은 무슨 말 몰라요. 고추잖아요. 근데 고추. 고추 좀 바람이 좀 똑같는데 뭐가 이상해요. 그날 밤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아이비는 한글 공부에 나선다. 고추. 근데 고추가 뭐지? 어떻게 뭐지? 꽃. 아이비가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아들에게 떳떳해지기 위해서다. 고마워. 엄마, 그 한글 때문에 많이 고생했죠? 이런 말 들어가고 싶다. 엄마 다신 한국말 모르니까 다신 내 엄마가 아니야. 이런 소리는 싫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공부해야 돼. 주말 오후 장을 보던 아이비의 발길이 어딘가로 향한다. 바로 아동복을 파는 가게. 자기 아이에게는 가장 좋은 것만을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다. 주연이 하고 싶은 거 내가 엄마니까 다 사고 싶어요. 뭐가 좋아해? 어떤 거 입어보고 싶어? 누구 아빠 때문이지? 아니야. 그러면은 한번 같이 입어봐. 같이 입어봐. 서운했던 마음도 잠시. 아이비가 골라준 옷을 입고 나타난 아들을 보자 기분이 좋아진다. 그리고 얇은 거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괜찮네. 120, 130 좀 하나 정도지. 그런데 아이비 똑같은 옷을 두 벌 산다. 2개 22,000원. 우리 이승기가 입을게. 우리 2명 이승기 둘 우리 키우고 있어요. 사실 아이비에겐 또 한 명의 아들이 있다. 남편 상하 씨를 만나기 전 이미 한 아이의 엄마였던 아이비. Hi. How's my dad? Fine. Oh, how's your health? Oh, getting stronger. Oh, really? 그리고 잠시 후 그리은이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다. Oh, anak, hello. Musta ka na? Oh, may lagnat ka daw. Oh, bakit? Aibo, ay, ang galing-galing mo namang salita. Oh, miss din kita. Miss you. Love you too, always. 보고 싶은 마음은 내가 지금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많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그 이런 그 loss of chance to more to make more or to show more that I'm the mom, but I think that it takes not today, not what I'm to say. That will come. 엄마가 써 있지만 이런 이거는 내 아이 마음이에요. Mama, I always love you. Keep on praying and hoping that someday we will be together again. Mine. 아이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아내의 마음을 남편도 잘 알고 있다. 조금 더 나아지면.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 난 당신 그 의견을 따를 테니까 당신이 결정을 해. 그럼 나는 따를 테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도 열심히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아니야. 열심히. 진짜 만약에 이런 직업에 나오면 진짜 self confidence 저기 아빠처럼 제가 할 수 있어? 아니 못할 게 또 뭐에 있어. 못할 게 뭐가 있어? 고마워. 울지 말고. 남편의 약속은 큰 힘이 된다. 지연이가 이거 있잖아. 있지? 엄마가 네 위에 있잖아. 무슨 말이야? 무슨 노래야? 맞아, 봐라. 어, 맞아. 천천히. 바라바라바라 그렇게? 바라바라. 그러니까 나는 배워야 돼.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어. 나 잡아라. 맞아? 서툰 한국어 실력 때문에 때때로 자신감을 잃게 되는 아이비. 하지만 그녀는 강한 엄마다. 이해해야 돼. 만약에 이따가 내가 한국말 잘하면은 이러는 원지가 아마 많이 없어. 안 그래요? IBC 아자아자 파이팅. 필리핀에서 오신 IBC 가족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BC 한국에 오신 지 3년 되셨죠? 네. 네. 아직까지는 좀 한국말이 어려우신가 봐요?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요. 다른 사람도 이야기하면은 많이 힘들어요. 한국말도 아직은 조금 서툴고 생활하시기가 불편하실 텐데 그래도 화면 보니까 남편분께서 외조를 굉장히 잘해주세요. 네. 네. 외조라기보다는 좀 부끄럽습니다. 제 아내 입장에서는 한국이 낯선 사회이니까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신경을 써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남편분 보니까 음식도 자주 하시는 것 같던데 뭘 제일 맛있게 하시나요? 우리 남편 김치찌개 제일 좋아해요. 저기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은 당장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왜냐면은 먹으면 너무 갑자기 힘내요. 야, IBC는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하시는데 남편분께서는 그럼 제일 잘하시는 자랑스러운 요리는 뭔가요? 네. 저요? 네. 그 이제 같이 필리핀에서 살 때 그 닭도리탕 그리고 이제 김치찌개 그리고 이제 삼겹살, 바베큐 이런 거 잘 먹었었죠. 잘 먹었던 거 말고 잘 하시는 거죠. 닭볶음탕 제일 잘합니다. 네, 김치찌개 하고요. 아, 이게 뭐 자상하시니까요. 네. 필리핀에 두고 온 아들이 있던데 아유, 얼마나 보고 싶으세요? 매일 보고 싶어요. 사실은 지금도 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자, 우리 IBC의 소중한 가족이 있는 곳, 자, 고향 방문 그곳을 저희 러브인 아시아가 함께 했습니다. 마닐라에서 고향 다구판으로 향하는 길. 장난이야. 여기에서 수영하면 좋겠다. 수영? 응. 말해봐. 고무스타. 포. 포. 아마도. 고무스타 포. 고무스타 포. 롤라. 고무스타 포 롤라. 아, 천천히. 고무스타 포 롤라. 맞아. 여기서는 준현이가 맨날 엄마를 시끄러워 해가지고. 5시간을 차로 달려 도착한 고향 마을. 골목을 헤맨 끝에 드디어 친정집을 찾았다. 문 밖에 나와 아이비를 기다리고 있던 친정엄마. 3년 만에 만납니다. You're a big boy now. I'm really happy. After 3 years, I saw my daughter again, my loving baby. 진짜? I miss you, baby. I miss you emotionally. I miss you, and I also miss you physically. And I miss your smell. 우리 장모님 더 젊어지신 것 같은데. 루킹형. 더 젊으신 것 같아요. 루킹형아. 루킹형아 56. 서둘러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친정아버지. 음식 하나에도 마음을 담는다. Bangos. Kasi nami-miss niya 'to eh. No, within 4 years eh hindi niya nakain. Kaya dapat ibigay yung nami-miss niyang pagkain dito sa amin. 아이비가 좋아하는 요리로 진수성찬 식탁이 차려졌다. Tulad ni Ivy, ni Adol, at si John. I-toast natin. Toast. 엄마 품에 안겨 식사하는 아들 데이비드. Ngayon lang kita masusubuan ulit. This one. 데이비드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아이비는 꿈만 같다. 그냥 이쪽이 할머니 나가. 아이들의 잠자리를 돌봐주러 방에 들어온 아이비. 바지리 못 바지. When you love someone, you're gonna love them, let them go. 엄마의 자장가가 다 끝날 때까지도 데이비드는 잠들지 못한다. 소리야나. 응? 응? 소리야? 응? 이왕 kita dito mag-isa, sorry anak ha? Ha? 응. Sana maintindihan mo si Mami anak ha? 응? Lagi mong isipin, hindi kita nakalimutan, anak, ha? Lagi mong isipin na lagi kitang iniisip. Malayo man si Mami, pinapadama ko sa'yo na mahal kita, di ba, anak? Ha? Huwag kang iyak, anak. Alam mo na kung gaano kita kamahal, di ba, anak? Ha? 아들을 향한 마음을 다 표현하기엔 이 밤이 너무 짧다. 다음 날 아침. 야, 일어나. 일어나. 야, 빨리 같이 놀자고. 나 잠잘까? 응, 놀. 평소처럼 이모가 데이비드의 머리를 빗겨주는데. 오케이요. 백헌머리인데요. 와뽀. 아니야. 이상해. Kasi? Huwag di mukha kang estudyante. Ha? Hindi ganun daw. Mukha kang baka aking kanina eh. Sunstreet, ha? Mukha po dapat, ha? Richard Gomez. Pichi. Anong meron? Mukha, tinakilang kita. Yeah. Bigay mo kay... Baby, yung asang katawan. Baby, yung asang katawan. 나갔다 와. 준현이보다 한 살 많은 데이비드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Sunduin kita mamaya. Oh, hatid ka ni school bus. 처음으로 아들의 등교길을 함께하는 아이비. Bye. See you later. Bye. 아들의 모습이 멀리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한다. 너무 기분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 처음이니까 학교 준비, 학교 보내. 너무 기분이 좀 복잡한 마음 없어요. 한편 집에서는 준현이를 위한 요리 교실이 한창이다. 한때 빵집을 운영했을 정도로 솜씨 좋은 외할아버지와 함께 빵 만들기에 도전하는 손자. 맛있다. Just like that. 제가 할 거예요. Okay, you can do it. Come on. 와, 조물조물하네. Like that. It's like an Indian. Look, an Indian. You see? 할아버지는 아이들과 즐겁게 요리하는 법을 잘 알고 있다. Kasi yun ang hanap buhay namin noon eh. No? Sila yung katulong ko sa paggawa ng tinapay. Lalo na sa paggawa ng mga carrot cake, banana cake, yung chocolate cake ganyan.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만든 작품이 드디어 완성. 바나나 케이크만큼이나 달콤한 추억이 쌓여간다.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준현이와 놀기 시작하는 데이비드. 형으로서 동생의 그림을 보고 한마디 하는데. 아예 너 남은 안 봤어. 준현이는 형의 지적이 못마땅한 눈치다. 아이고 이러다 싸우겠어요. 빵이. 잠시 후 2차전이 벌어진다. 야 이거 내 거야. 말람. 아니 그랬자도 있어 내 거야. 말람. 사요. 같이 있으면 꼭 싸우면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두 아이. 야, 데이빗 이거 좀 도와줘. 떨어졌다. 엄마한테 말하지 마라. 야, 데이빗. 아유, 이 순간에 엄마 손댈까봐. 아, 이거 도와주라고. 빨리빨리. 엄마 눈치 보죠? 엄마에게 들키지 않고 커튼을 달아야 할 텐데 쉽지가 않다. 그래도 형이라고 의젓하게 사태 해결에 나서는 데이비드. Oh no! Oh no! 오, 잘했어. 역시 형제는 용감했다. 데이비드하고 노니까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숨어, 빨리 숨어.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나들이 나선다. Go go go. Nice, nice. 모처럼 함께 떠나는 소풍에 신이 난 아이비. 그렇게 2시간을 달려도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배로 갈아타고 바다를 달려가는 길. 백여 개의 섬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필리핀의 관광 명소. 헌드레드 아일랜드 국립공원이 오늘의 목적지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하지만 금강산도 식후경. 어때? 괜찮네. 뭐 식초 넣었지? 비밀. 비밀. 간이 딱 맞네. 아이들이 비밀이야. 친정 식구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김밥. 먹어봐. 먹어봐. 어? 굿. 굿. 이거 먹어봐. 동생들의 반응이 다행히 좋다. 잡아. 결혼과 함께 데이비드를 입양할 생각도 해본 남편. 재밌지? 하지만 상아 씨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재밌지? 사랑해. 사랑해.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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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따요. 아! 말라와 나 돈. 말라나. 말라나 와시나 와시 말라. 와시. 우리 아들가 지금 유심히 놀아잖아. 기분 어때? 아니 둘이 잘 노니까 너무 보기 좋지. 맨날 한국에서는 그냥 놀이터에서 그냥 어? 뺑뺑 돌기만 하고 그러다 여기 와서 이제 제대로 정말 어? 형제처럼 이렇게 어? 그리고 아니 형제처럼 거 아닌데 형 띠는데. 그렇지. 우리 데이빗한테 맛있는 차를 고마워. 아이 무슨 고마워. 내가 너무 그동안. 신경 많이 못 썼지. 항상 내가 고마우면 미안해 사랑이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다시 저기 데이빗한테 아빠가 아는데 너무 지금 너무 잘해. 정말? 그래 나도 뭐 앞으로 아무튼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한번 그래도 데려다가 키우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다음 날 장윤과 사위가 함께 뭔가를 만들기 시작한다. 나중에 저기 샌드페이퍼로 그라인드. No, don't worry about that. 손재주가 좋은 장윤과 달리 원목을 다루는 솜씨가 서툰 사위. I thought you are a good carpenter. Thank you. So it's better to be even if you don't have any masters, but you may know everything. 잘 만드시는 거예요. 아, 손재주가 좋으세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 집도 뭐 본인이 다 하시고 웬만한 건 다 이렇게 잘 만드세요. 최고의 실력에 정성까지 보태진 작품. 소중한 이들을 위한 선물이다. 데이비드와 준현이를 위해 특별히 만든 나무 자동차. 사이좋게 탈 수 있도록 2인용으로 만들었다. 멋있지? Okay. 멋있지? Very good. 자신들만의 자동차를 타고 즐겁게 달리는 아이들. 할아버지 역시 이 순간이 행복하다. Nawala yung pagod na binigay mong paggawa nito. Nung nakita mo silang masaya, biglang nawala. 각자가 좋아하는 색깔로 자동차를 색칠하는 아이들. 둘이서 함께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다. 서로 이름 써준 거예요. 시내 사진관에 나와 단장을 하는 가족. 왠지 모르게 들떠있다. 곱게 화장하는 엄마 얼굴을 데이비드는 오래오래 지켜본다. How's your feeling today that we will have our first? This is the happiest moment of my life, my dear. 김치 한국 스타일? 김치. 김치. Okay, ready, one, two. Okay, medyo funny face dyan. Waki, one, two. Sabaw, waki pa, waki, waki, one, two. Closer, closer, one, two. 우리 거의 가족끼리 한번 찍자. 남편의 제안으로 촬영하는 가족 사진. Lower, yeah, okay, that's funny face, funny face. 그 품에 데이비드가 있다. 아, masaya ako. Masaya ako kasi for the first time apat sila. So masaya ako dahil si Jan ay itinuturing din niyang anak si David. Kaya ako ay masaya dahil for the first time nakita ko silang masaya sama-sama silang apat. 엄마 곁을 떠나지 않는 데이비드 때문에 아이비는 마음이 아파온다. Si Mama nag-iimpake na ulit. Okay? Babalik na siya sa kanyang pinagtatrabahong bansa, sa kanyang lugar ngayon. Huwag ka nang malungkot, ha? Now, anak, sa pagbalik mo, alam ko na huwag kang mag-aalala, David. I assure you, anak, na mas malayo ka man, alam kong malapit ka rin. Okay? Dahil iiwan kita ulit, it doesn't mean na I hate you. I never hate you. You know that everything will be possible, you know. Darating ang panahon na magkakasama din tayo. And sa si mama naman eh naghahangat ng magandang resulta na mapadali ang lahat. Okay? I will always love you. 아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밤. Iyak ako. Di ko malimutan. Bakit? Labis kitang mahal. Sumpaman. Iniibig kita. Bakit, anak? I love you.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온다. 아우. 애써 담담하게 이별을 맞이하는 아이비. I'm all doing this one because of my family, so you don't have to be worried, okay? 바로 그때. What is this? Ano to, anak? Like this, like this, like this. 엄마에게 편지를 건네고 작별의 키스까지 나누자. 이젠 정말 이별이다.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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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Bye. 데이비드가 전해준 편지를 꺼내보는 아이비. 엄마를 향한 아들의 마음이 전해진다. Mama, Ivy love. Ivy, musta kayo? Love po ta kayo. Sa, musta kayo? Love kayo. I love you, Mama Ivy. David Timothy, to Mama Ivy love. 저희가 봐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아이비 씨 마음이 어떨까 싶어요. 네, 데이비드와 준현이 좀 티격태격 하긴 했지만 잘 지내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놓이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데이비드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물론 마음 많이 아프지만 저는도 미안 마음만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요 지금 같이 안 살아잖아요. 네. 그런데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내 속 안에서 항상 데이비드한테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 옆에서 아내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거 보면 고민이 참 많이 되시겠어요. 솔직히 고민이 많죠. 정말 내 아이처럼 그 애정을 듬뿍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번에 다녀와서 보니까 너무 더 이제 가까워진 것 같고 네. 또 준현이도 이제 형이 하나 더 생겨서 또 형제처럼 잘 지낸 것 같아서 좀 한시름 고민이 좀 덜어졌습니다. 네, 조금 더 만남의 그 기회를 자주 만들면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렇죠. 우리 준현이 데이비드 형이랑 많이 재밌었어요? 네. 또 만나서 놀고 싶어요? 네. 데이비드 형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데이비드 형이랑 또 놀고 싶다고 얘기해줘요. 데이비드 형 또 만나서 놀아요. 아유. 우리 IBC 가족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남편분께서 앞으로 이제 잘 살겠다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좀 각오의 한 말씀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이제 제 아내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물심양면으로 잘 뒷바라지 하겠고요. 또 다문화 가족으로서 저희 가족이 이제 다른 그 다문화 가정에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네. 남편의 얘기를 듣고 좀 든든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비 씨도 한 말씀 전해주시죠. 저는요 열심히 살라면은 그리고 멋있는 엄마 할게요. 네, 우리 아이비 씨 가족 힘내시라고 격려의 박수 좀 보내드릴까요? 네, 우리의 소중한 이웃 다문화 가정을 만나보는 러브인 아시아.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욱 따뜻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